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키토식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셨나요? 다 각자의 목적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뚱뚱했었고 살을 빼고 싶었고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이 키토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키토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나 키토식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평생 해야 되나요? 평생 하지 못할 거면 시작도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뭐 몇 마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과거 저는 취미활동으로 테니스를 좀 쳤었어요. 테니스를 한 10년 정도 쳤었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고 한때는 아, 나 평생 치고 살아도 되겠다, 나 이걸로 먹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테니스에 많이 몰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제 인생 취미고 앞으로 평생 가져가야 될 취미라고 지금도 생각하고요. 근데 그때만큼 애정이 똑같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테니스를 조금 못 치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 다음에 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키토식과는 또 되게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테니스를 재밌게 치고 싶고 잘 치고 싶고 혹은 내 다이어트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더 날씬해지고 싶고 이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키토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키토식을 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다양한 정크푸드들, 햄버거, 아 맛있겠다. 그리고 여행지에서의 맛있는 음식들, 다른 친구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키토식을 통해서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셨다면 잠시 키토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잠시 잊고 그때 그 순간에 행복을 충분히 만끽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아니, 돌아오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아, 키토식을 하니까 이게 나한테 이만큼이나 좋았구나, 내 집중력이 이만큼이나 좋아졌구나, 아, 내가 아무리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구나, 이런 다양한 느낌을 받다 보면 아, 정말 키토라는 것이 한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이구나 라는 거 제 말에 많이 공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키토식을 하면은 평생 유지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키토식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지방 대사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사량 자체가 매우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과하게 먹더라도 쉽게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식을 충분히 즐기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시 키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